장소나 범위를 나타내는 단수 명사가 오고, 오브 뒤에는 뭐 비교 대상들을 얘기하는 복수 명사가 온다. This is the cheapest baseball cap in this shop. 그리고 있죠. This is the cheapest baseball cap in this shop. Love is the most precious of all.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이 뭐래요? This is the cheapest baseball cap. 이것이 가장 싼 야구 모자래요. 어디에서? In this shop. 이 가게에서. 그래서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love is the most precious. 뭐가 뭐 어떻대요? 그렇죠.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죠. 그렇죠. Above 뭐 중에서 모든 것들 중에서. 그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뭐딴 걸로 바꾸고 싶죠. 그렇죠. 뭘로 G로 시작하는 거? G로 시작하는 건 뭔데? 아, game is the most precious of all이다. 그렇죠. 또 M으로 시작하는 것도 있다. 그건 나도 알것 같고. Okay, love is the most precious of 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여기서 모르는 거 있나요? 뭐 없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나일, 더 나일이 뭐예요? 더 나일, 나일강이죠, 그쵸? 그 다음에 B는 펀하고 조크를 가지고 This is the funniest joke of all. This is the funniest joke. 얘 형용사죠. 얘는 명사죠. 이 형용사를 뭐로 만들어서? 최상급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이곳이 가장 큰 도시야? 뭐 그런 거 하란 얘기죠. Refrigerator가 뭐야? Refrigerator. 냉장고죠? 뭐 아파트먼트는 알 거고. 아파트먼트는 미국식 영어죠? 영국식 영어로는 아파트먼트를 뭐라 그럽니까? 플랫이라고 그러죠. 플랫은 평평한이라는 뜻도 있죠. 우리가 보통 뭐 타이어 펑크 났다 그러는데요. 타이어 펑크 났다는 건 콩글리시고 플랫 타이어라고 그러죠. 플랫. 펑크 나면 플랫 타이어. 이 게임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 그래서 이 게임은 뭐? 네?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때는 스타크래프트였다가 요즘은 뭐 이상한 거 머리 뒤집어쓰고 총 들고 돌아다니면서 누가 쐈지? 막 이러면서 누가 쏜 거야? 막 이러면서. 이것은 세계의 소포 중 가장 무겁대요. 소포가 영어로 뭘까요? 포스트카드는 우편지 없어고 parcel is a parcel, 소포, parcel. 그 다음에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요.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나비 모든 금속 중에 가장 무겁다. 자, 얘 어떻게 읽을까요? 얘를 그렇죠. 오, 어떻게 알았어? 와우. 언제 배웠어요? 가장 무거웠었어요. 얘를 lead라고 읽을 때와 red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얘를 lead라고 읽을 수도 있고 red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lead라고 읽으면 뭐죠? 이끌다죠. 그렇죠? 그렇죠. lead, 이끌다. 리드가 아니었어. lead, 이끌다. 근데 얘를 red라고 읽으면 뭐다? 나. 알겠습니다. 네. 뭐 얘도 그렇습니다. 눈물 아니에요. 얘를 tear라고 읽으면 눈물이죠. 얘를 tear라고 읽으면 찢다. 봄 뭐예요? 테디베어는 뭐예요? 테디베어는 그냥 고유명사죠. 테디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곰돌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곰이랑 그리고 곰돌이 이렇게. 곰인형, 곰돌이 인형. 그 다음에 focus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you can come이죠. As soon as you can come, 네가 올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s 원급 as 뭐 이런 건 가능한 뭐뭐하게라는 뜻이고 같은 말로는 as soon as possible. 얘를 뭘로 바꿔버릴 수 있다?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를 줄여서 SASA. 그렇죠. ASAP이라고 그러죠. As soon as possible은 가능한 빨리란 뜻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ASAP이죠. ASAP. Come home ASAP입니다. Come home ASAP. 가능한 빨리 집에 오렴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동사가 현재형이면 can, 과거형이면 could를 쓴다라고 무슨 뭐 수학 공식 외우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하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그렇죠. CJ일치를 하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can이어야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우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전체 주절의 동사죠.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can,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could를 쓸 겁니다. I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내가 뭐할 거래요? 너를 다시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를 해주겠단 말이죠. 내가 다시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이 말이죠. As soon as I can. 내가 할수 있는 한 빨리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다시 전화드릴게요.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그래서 I can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As soon as possible. 그렇습니까?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we can. 우리가 뭐 한대요? 할머니 집에 그렇죠. 할머니 집을 방문한대죠. As often as we can. 갈수 있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아니 자주.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자주. As often as we can. 그렇습니까? 자, 여기에 can 뒤에 생략된 말다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략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란 표현 어떻게도 할수 있죠? As often as possible 이라고도 할수 있다. 아, 자, 그렇다면 생략된 말 I will call you back as soon as I can call you back. 그렇죠. call you back이 생략된 거죠. 마찬가지 visit grandma가 생략된 거죠.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we can visit grandma.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et out of the building as soon as possible. 그 다음에 Kevin is practicing baseball as hard as he can.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Without stopping이 뭐예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서. 그렇습니까? Without doing 하면 뭐뭐하지 않고서죠. I always try to laugh as much as possible. Juno threw the ball as high as he can.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The boy shouted, "Help!" more loudly as he could. 다음에 수는 가능한 빨리 집으로 학교로 뛰어갔다. 시제는 과거네요, 그렇죠? 다음에 그냥 가능한 빨리 부산을 떠나기를 원한다. 시제는 현재네요. 다음에 팔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높이 뻗어라. 스트레치가 뭘것 같아? 스트레치 your arms. 그렇죠, 뻗다겠죠. 그 다음에 샘은 가능한 크게 말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네. 그 다음 가능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라. 정확하게가 뭘까요? Exactly 중에서 exactly. 말을 exactly. 잘하네. Exactly. 이거 어디에 있나? 정확하게. 예, 같은 말은 correctly가 있죠, correctly. 그쵸? correctly. 명령문입니다, 그쵸? 예. 그쵸. 그 문제를 풀어라! 뭐 이렇게 해서 작문하면 되죠. 애는 가능한 천천히 수행했다. 천천히가 뭐죠? slow야, slowly야. 슬로우. 어떤 수행했다야, 어찌 수행했다야? 그쵸? 그러면 당연히 slowly 써야죠. 그쵸? slow는 느린. slowly는 느리게니까. 시제는 과거겠네요.
다음 포커스 59 대소사 1배는 하지 마시고 2배 2배 2배가 뭐였더라? 트와이스 왜저 타임스 트와이스 아아 2배 트와이스 3배 트리 3 타임스 타임즈 트와이스라고 읽기도 있는데 잘안 쓰고요 3 타임즈 4 타임즈 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너보다 두배더 못생겼어. 뭐, 이런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 그쵸?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뭐, 러시아는, 뭐, 미국보다 뭐, 두배 정도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필요할 수가 없나요? 뭐, 산은 이보다 두 배만큼 더큰 숫자이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수 있는데, 그치? 영어는 그런 표현 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배수사 as 원급 as입니다. 그래서, 두 배만큼 높은 해볼게요. 두 배만큼 높은. 두 배만큼 높은. twice as high as. 한단 말이죠. twice as high as. 됐습니까? 두 배만큼 더 큰. 됐습니까? 두 배만큼 더 큰, twice as big as 하면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배더 범한이란 뜻으로 배수사 뭐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그다음에 뭐 than 비교급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twice bigger than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twice bigger than 배수사는 twice, 그다음에 three times, four times 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as my house. 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읽어볼까요? 시작!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그래서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My room is twice larger than yours. 오케이, 그래서 그 건물은 누구 나의 집보다 몇 배만큼 더 높다? 세 3배 배더 높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지 요게 요거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building is three times as tall as my house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The building is three times taller than my house. as는 여기 쓰면 안 되죠. as는 원급 비교할 때 쓰는 거잖아요. The building is three times taller than mine. 됐습니까? The building is three times taller than my house.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됐습니까? 김다솔이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죠. 김다솔이 언니한테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그쵸? 그러면 이제, 누나 방이 네 방보다 더 커? 똑같아? 됐습니까? Same. 그러면 내 방은 네 방만 하다? My room is as large as yours.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같으니까. 됐습니까? 배수사 이용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한강이 이강보다는 3배 this river겠죠. this river보다는 3배 더 길대요. 그다음에 보름달은 반달보다 두배더 밝을까? 라고 묻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름달이 뭐예요? 그냥 문이야? 보름달이 뭐래요? 원이 뭐였죠? 아, 보름달이 영어로 다 써있는데도 못참 모르네요. 보름달이 뭐래요? The full moon이래죠. The full moon. 반달은 뭐래요, 영어로? The half moon. Half moon이 아니고, the half moon. 예, WALK가 뭐야? WALK. ALK. 워크 아니야? 워크? 워크야? 왜 워크가 아니고 왜 워크야? 워크랑 하면 오해해요. 일로. 그렇죠. 이거는 토크지. 토크. 워크. 토크야? 토크 아니야? 토크? 토크야? 탁. 워크 아니야, 이거? 그래서 얘도 뭐다? 헬프다. 그래서 헬프가 아니고. 애디 뮤트입니다, 뮤트. 뮤트가 뭐예요, 뮤트? 무음.
생략은 아예 안 쓰는 거고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렇습니다. Half moon, half moon. 그렇습니다. 보름달, the full moon. 반달, the half moon. 그렇습니다. 초생달은 뭘지 궁금하죠, 그렇죠? 초생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좋은 학교에 가는 학생들 이제 그 학생부 같은 기록 같은 거 보면요, 이런 공부하다가 뭐 했다는 거 같아요. 오, 여기 보름달 나오고 반달 나오는데 보름달이 반달보다 두 배 더 밝을 거라고 막 소리 때가 많지. 그리고 나 진짜 그걸 찾아봅니다. 아, 그런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거야? 궁금해서. 그렇죠. Curiosity 때문에. Curiosity. 알겠지. 모기심 때문에. 네, 저희 너무 귀찮아서 그걸 안 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차이야. 그랬습니까? 진짜 보름달이 두 반달보다 두 배 밝을 거 같은 거야. 아니. 아니,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대는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래잖아. 그치? 암기로 이렇게 뭐 공부 잘해가지고 뭐 변호사 돼봤자 한 2, 3년 일하고 나면 좀 있다가 로봇 인공지능이 나도 저리 꺼져 있는 거. 그런 시대래잖아. 의사, 외과 의사 됐으면 요즘 뭐로 볼까? 막 이랬는데 다빈치라는 수술한 로봇이 났잖아. 내가 너무 수술 전달해. 로봇이 대신 수술하고 인공지능이 대신 하는 거야. 그치? 뭐 해보고 살까 고민이 많다고. 네. 그거 이제 천천히 할 생각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천천히 생각해야 될 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지금 너 얼굴 막 시큼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막 밤에 막 자다가 와! 뭐 보고 살지? 막 이러면서 자다가 막 깨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정도까지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진짜 이런 것도 공부하다가 궁금해서 찾아보는 사람들. 뭐 그 어떤 역사책, 그러니까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 교과서에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본 역사에 보니까 왕, 뭐 무슨 뭐 어떤 일본 역사에서 고등학생인데 일본 역사 공부하다가 뭐 어떤 중요한 일을 했대. 어떤 사람 중요 인물이 뭐 업적 같은 거 하잖아. 우리 뭐 세종대왕이 뭐 했다 업적 외우듯이. 근데 보니까 거기는 왕이 뭘 했는 게 아니고 태자가 뭘 했다라는 걸 자꾸 이렇게 나오더래. 어떤 무슨 태자, 뭐 쇼헤이 태자라는 애가 뭐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들이 쭉 막 써 있더래. 근데 얘가 뭐에 꽂혔냐면은 왜 왕이 아니고 태자지? 라는 이 질문을 한 거야, 자기 스스로한테. 이때 분명히 왕도 있었는데 왜 왕이 아니고 태자가 이런 업적을 세워 훌륭한 일들을 했고 그게 왜 교과서에 실려 있을까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역사를 자기 혼자 막 공부한 거야. 공부해가지고 뭐뭐뭐를 알게 되었대. 그런 것들을 이제 저기 뭐야 학생부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야. 뭐 저는 교과서 하다가 태자가 왜 왕이 아니고 태자가 이런 일을 했을까에 궁금해갖고 거기에 관련된 책을 선생님한테 어떤 책을 좀 조사해보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봤다. 그래서 뭐 무슨 책을 읽어보라고 하셔갖고 읽어봤는데 뭐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걸 썼단 말이야. 무슨가? 뭐 또 그런 애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번에 그 시리아 난민 있죠. 시리아 난민. 그 해변가에 이렇게 어떤 애가 바다 해변가에 밀려갖고 이렇게 구부려갖고 죽은 애 사진이 하나 신문에, 유럽 신문에 실렸거든요.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맨날 전쟁해. 국민들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 정부군이 막 시민들한테 막 화학무기 막 사용하고 막 죽고 막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그 나라를 막 떠나거든. 그래 이제 시리아가 이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가 제대로 된 튼튼한 배가 아니고 뭐 뗏목 막 이런 거 타고 막 간단 말이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지중해 뭐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험하고 이런 바다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뗏목으로 건너긴 좀 무리가 있거든. 가다가 막 이게 막 뗏목이 부서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 해변가에 밀려간단 말이야 시체들이. 어떤 막 한 두세 살 된 꼬마 애야. 꼬마 애인데 이렇게 걔가 이렇게 해변가에 밀려와서 죽어 있는 사진이 신문에 실렸어.
어떤 고등학생이 그거 보고 너무너무 슬픈 거야.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뭐에 대해서 조사했냐? 인권에 대해서 얘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을, 인권. 그 다음에 그래갖고 뭐얘 프랑스 인권 선언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권 선언들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막 비교 막 자기 혼자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인권에 대해서 난 열심히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또 그런 것도 있지. 여러분들 뭐 그룹으로 뭐 이렇게 숙제에서 내고 하는 거 있잖아. 그룹으로. 모든 과제 이런 거 있잖아. 모든 과제 이런 거 있잖아. 요소. 모든 과제 이런 게 하면 꼭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쵸?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걔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애들 집에 가서 이제 아 엄마 아 아빠 우리 조에 지금 모든 과제 하고 있는데 우리 조에 아무개가 있는데 그 새끼 그거 막아내때 죽이고 싶어 막 이런다고 아무것도 안해막 이러면서 그리고 엄마 아빠 그러죠 아야 선생님 뭐 하냐 이러죠 선생님 뭐 하시냐 막 이러든지 아니면 야조 바꿔달라 그래 이러죠 그러잖아 조 바꿔달라 그래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고, 그거를 학생부에다 쓰래.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걔를 어떻게든 차별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쓰래. 학생부에다. 걔를 어떻게든지 차별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 걔에게 뭐, 자기가 할수 있는, 뭐, 왜 참여 못하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나는 뭐 하루 종일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이런 숙제가 많이 못해, 뭐, 그랬다. 그러면, 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건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네가 할수 있는 건 뭔지 한번, 그래도 한번 골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어떻게든 참여를 유도했다. 이거 학생부에다 다 적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엄청난 플러스 점수가 된다고, 리더십.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보름달은 반달보다 두배 밝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어떻게 알아요? 밝아요. 아, 난 조사해 봐야 되겠어. 주변에서 같이 밝아요. 더 밝아요. 똑같이 주변에서 보이잖아.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 네, 전구 네 개가 한 조인 어떤 등이 있다 치자. 네 개가 한 조야. 그치? 그럼 네 개를 다 켰을 때하고 두 개만 켜졌을 때 비교한다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 예, 그 다음 구석에서 이 상자는 저 상자보다 4배 더 무겁대요. 그 다음에 에딘버러가 옥스퍼드보다 5배 더 크다. 동네 크기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뭐 대학도 있습니다. 각각 에딘버러도 대학이 있는 동네고 옥스퍼드도 대학이 있는 동네인데 근데 뭐 동네 크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대학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this watch is four times as expensive as that one이고요. 그다음에 the train to Busan is twice as fast as the bus. 더 터로 lives야, lives야? lives. lives 하나 시작이네요. four times longer than the jet. 예. 그다음에 오우 또 도와줘. Pears are twice as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페어가 뭐죠, 페어? 페어. 페어. 그죠, 배죠. 아, 근데 자두는 뭐죠? 레드 페어. 그러니까 이거 딱 봤을 때, 아, 내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과일 이름 다 아나? 아, 페어리 페어? 아, 제가 가장 과일 이름, 그렇지. 제가. 아, 가장 페어리 아는 거,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스스로 자기의 어휘를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거죠. 그렇죠? 자두는 뭘까? 복숭아는 뭘까? 앵두는 피치. 앵두? 앵두는 체리겠지 뭐. 복숭아 피치야. 복숭아 피치, 그렇지. 웨딩 피치 뭐 이런 거잖아. 일본 캐릭터. These days 뭐 이거 보면 또 뭔가 좀 추억이 막 추억 돋는 단어 아니야 이거? 그렇지. These days 하면 추억이 막 돋잖아, 그렇지. 뭐지? 그렇죠? 같은 말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레이틀리부터 이야기 시작되죠. 레이틀리, 또 뭐, 나우와, 데이즈, 비, 슨, 틀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리틀틀리, 나우와 데이즈, 레이틀리, 디즈 데이즈. 얘들 한 세트잖아. 그러면서 이제 레이틀리에서 뭐 하나 삐져나와야지 얘기가 하나 더. 그렇죠. 뭐, 레이트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렇죠? 맞습니까?
레이트는 지 혼자 늦은과 늦게 형용사 부사 다 하고 레이트리는 늦게가 아니고 최근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뭐가 또 따라 나와. 하드도 같이 나와. 하드, 하드리. 우리도 관계없어. 그래서 near, nearly. 우리도 서로 관계없어. near, 가까운도 되고 가까이도 되고 nearly는 거의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있습니까? early. early. 자기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하잖아. 그치? 됐습니까? 이게 공부예요. 선생님이 자, 야, these days 같은 말 뭐야? 응? 또 몰라? 이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충분히 가르쳐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까먹었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셀프 체크하고요. 아 과일 이름 내가 모르는 과일 뭐 있지? 하면서 마트에 가는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이제 한 번씩 마트 갔을 때. 과일 쭉 보는 거죠. 그중에 내가 영어로 이름 모르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바나나 영어 이름 뭐지? 아빠가 뒤통수 막 때리겠죠. 얘 새끼야, 영어 학원 당장 끊어 막 이러면서 하고 몰래 갔더니 바나나의 영어로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몰래 가서 아빠 물어보고, 자기야 근데 바나나가 영어 뭐지?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one 하고 있습니다. 토니는 나보다 두배더 빠르게 달렸다. 시제는? 과거죠 뭐. 그러니까 이 공원은 저 공원보다 세배더 넓다. 넓은 뭐 할래? 날지. 날지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넓다 배운 거 같은데. 자, 이 넓은 거, 폭이 넓은 건 와이드. 이 와이드. 공원이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와이드를 쓰겠어요? 라지를 쓰겠어요? 폭이 뭐예요? 도로폭 이런 거. 길이에 반대되는 거. 길이에 반대되는 거. 길이. 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네.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길이. 길이라 하겠지. 이걸 보고는. 그게 이건 높이라 하겠지. 폭이에요. 이건 높이라고 하겠지. 이걸 보고 폭이라고 하는 거잖아. 오케이? 예. 자동차가 이렇게 갈라 그래. 자동차가 좀 갈라 그러는데, 요차두 대가 양쪽에 주차가 돼 있어. 내차 길이가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폭이 안, 통과 못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폭이라고 그러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넓은 와이드는 여기 쓴 말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도로가 넓다 할 때는 와이드야. 근데 내 방은 넓다 할땐 와이드가 아니야, 라지야 그건.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런 것도 혹시 궁금하지 않나? 톨 어떨 때톨 쓰고 어떨 때 하이 쓸까 뭐 이런 거. 하이는 설명이 상 같은 거고 왜 그거 다 해줘야 되고? 뭐잘 얘기하고 있네 그래. 뭐 별로 안 구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비행기 두 대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한 대가 다른 것보다 더 높이 날아가. 이때 토를 쓰겠어? 이때는 하이를 써야 되겠죠, 확실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한꺼번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얘는 되게 쉬운 거야. 별거 아니야. 근데 얘는 중요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요즘 날씨 점점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뭐라 그래? It is hotter and hotter.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점점 더 더워지고 있다. It is 또그 다음에 또 it is 좀더 변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getting closer.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오케이. 그러면서 뭐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 이제 배웠죠, 2학년이니까. Y는 뭐? X제곱의 그래프 느낌 나는 게 뭐다?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gets hot. 뭐 이런 거 있죠? It gets hot. 그렇죠? It is hot 그래프는 Y는 어떤 상수의 그래프죠. 그렇죠? Y는 3. 뭐 이런 그래프가 It is hot의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gets hot. It gets hot은 무슨 그래프? 이런 그래프죠. It gets hot. Y는 뭐의 그래프? X의 그래프죠. It gets hot. 점점 더워져요. It gets hot.
또는 뭐 it is getting hot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it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하면 뭐 y는 x제곱의 그래프 되는 걸 보고 비교급인데 비교급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요거는 뭐 별거 아니라 그랬고, 뭐, 그거 설명 볼까요? 비교급 앤드 비교급은 get, become, grow. 빠진 거 보이죠? 그쵸? get, become, grow. 와우, 그렇지. turn. 그쵸? turn 이상하게 썼다. 이런 것들과 함께 쓰여서, 뭐, 점점 더 어떠어떠해진, 뭐의 그래프를 얘기한다? y는 x제곱을 나타낸다. 됐습니까? get, become, grow, turn. 뭐,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됐습니까? get.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our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그쵸? 이 점점 이제 닳기 때문이죠. 그쵸? 점점 닳고 있어서 그런 거죠. 다, 그러면. Earth is secure. 자, 일단, 에어 폴루션 때문에 그런 거야? 폴루션 때문에? 폴루션 때문에 그런 거야? 공해? 환경. 아,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지구가 깎이고 있어요. 남극이 지구 깎, 그쵸. 누가 지구를 자꾸 깎아내고 있죠. 제가 갔었어요. 아, 니가 면도날 가지고 맨날 저쪽에 한 번씩 깎고 있죠, 이렇게. 그쵸. 사포질 막 하고 있죠. 자, 뜻은 세상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고. 왜 그렇습니까? 뭐와 뭐의 디벨롭먼트 때문에?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에 나온 얘기죠. 세상이 깎이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온난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Because the world is getting hotter and hotter, warmer and warmer겠지. 그게 지구 온난화고요. 이건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예,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교통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Transpor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Transportation, 그렇죠? 물론 트래픽도 있는데 그건 교통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교통 수단은 Transporta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야 통신은 뭐라 그러죠?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Transportation과 Communication Technology가 Development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뭐다?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에 아그 얘기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비교급을 요렇게 하는 녀석도 있지만 more를 쓰는 애들도 있죠. more beautiful 이런 거. 그래서 more famous, more popular 이런 거. 그러면 그는 점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해볼게요. 그는 점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중이다. He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됐습니다. 그는 점점 잘생겨졌었다. He became more and more handsome. More handsome and more handsome이 아니란 말이야. 한 번만 쓰면 될거 아니에요. More and more handsome. 제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왜요? 뭔일 있었나요? 그쵸. 그래서, 뭐 하면 더 뭐뭐 해준다. 그쵸.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점점점 더 피곤해진다.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더 점점 뭐야 더 점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점점 피곤해지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본적 있을 텐데. 아 이렇게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오, 되다가 저거 봤어요. 이렇게 지진, 되는 거죠. 지진, 지진. 쌤, 저거 봤어요. 지진. 그렇죠. 그거 뭐였지? 이거는 온도고요, 그렇죠? 이거는 지면에서 뭐 높이, 고도요, 오, 그렇죠? 저 그거 봤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온도. 저거 처음 이건 생각했었는데 뭐 어떻게 말해야지 몰랐어요. 대기권. 그렇죠? 대기권이 아니고 대류권이죠. 유권. 저게 끝까지 그 알았어. 아직 안 봤어요. 이 앞에. 아, 이 김현우 선생님 친구가 효과. 요즘 진단과 열과도 그렇죠. 대류권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higher the colder. 됐습니까? 높아질수록 추워진다. The higher the colder.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주어 동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네가 뭐 올, 네가 간다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더 높이 네가 갈수록 The higher you go. 여기는 비인칭 주어 쓰겠죠. 날씨 얘기하는 거니까. The colder it i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e higher you go, the higher you go, the colder it is. 네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추워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층권에서는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The higher you go, the hotter it is.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뭐뭐 할수록.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읽기에서. 그렇죠? 읽기 자료에서 갑자기 만났을 때 The deeper we go down into the sea, the colder it becomes를 뭐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해석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알겠습니까? Deep이 뭐 deep? 깊으리죠? 그러면 더 깊이 we go down into the sea, 우리가 바닷속으로 내려갈수록 The colder it is, it becomes.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추워진다. 맞습니까? The deeper we go down into the sea. 맞습니까? 마찬가지죠. 더 높이 우리가 올라갈수록 The higher we go up. 말이죠. The higher we go up, the colder it becomes.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네가 더 많이 알수록 더 똑똑해진다. 뭐 더 많이 알수록 더 많이 네가 안다는 you know죠. 그럼 더 많이 네가 알수록 the more you know 더 똑똑해진다. The smarter you become, you are 뭐 이런 거 됐습니까? The more you know, the smarter you bec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네가 더 운동을 할수록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더 많이 네가 운동할수록 the more you 그렇죠 exercise 그러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더 그렇죠 더 healthier you may become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더 비교급 알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끝났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은 책에 없는 것 네임 더해드립니다. 특별 서비스. 그렇죠? 자, the deeper you go down into the sea, the colder it becomes는 같은 말이 뭐다? If we go down deeper into the sea. If we go down deeper into the sea, 그 다음에 it becomes colder. 하고 같죠? 같은 말이에요. If we go down deeper into the sea, it becomes colder. 하고 같은 말인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닷속으로 더 깊이 내려간다면 점점 더 추워집니다 하고 봤잖아요. 됐습니까?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은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게 됩니다 하고 갔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노부부는 점점 더 부유해졌다. 그렇죠. 그냥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됐네요. 됐습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로 부자가 됐습니다.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아한다. 만약 날씨가 더 따뜻하면 나는 기분이 더 좋아져요. 이거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죠? 더 할수록 더 해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한다. 그 다음에 오염된 강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Polluted가 뭐겠어요? Polluted. Polluted. 오염. 그럼 리버는 뭐예요? 오염된 강. 민규가 뭐야? 오염된. 됐습니까? 민규는 네 경쟁 대상이 아니야. 됐습니까? 네. 어? 네. 뭐, 얘 취직하는데 너도 따라다니면서 취직할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 날씨가 어떤 식으로 따뜻해진다? 요렇게 따뜻해진다는 얘기죠. 어? 그 다음에 영화 배우는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다음에 메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오케이. 그다음에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배운다. 뭐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더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배우겠죠. 그다음에 the balloon got bigger and bigger. 발론이 뭔지는 알죠? 발론이 뭐예요? 네. The older you get, the wiser you become. wise가 뭐죠? wise. 현명한이죠. 그러니까 넓은은 뭐였다? 넓은. wide. 그러니까. 그다음 그 아이는 점점 더 영리해졌다. 영리한이 뭐죠? 스타일이 됐어. 클레버나 스마트 쓰면 되겠죠. 클레버란 단어도 있습니다. 클레버.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오케이. 뭐야? 그 다음 61.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래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자, 이거는 굳이 여기 최상급이 없더라도 one of 뒤에는, 자, 이거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부터 설명할게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는 가장 뭐뭐한 놈들 중한 놈이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는 가장 악랄한 나쁜 놈들 중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아니면 헐크는 가장 센 히어로 중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러니까 헐크 밥이야? 누가 썼어요? 말하면 안 돼? 캡틴 마블 모르고? 캡틴 마블이 짱인 것 같은데? 아, 아직 얘기하면 안 돼? 아직 못본 사람 아, 못본 사람이 있어서. 아니, 못, 아, 못 봤구만. 애초에 영화나. I don't see any. 됐습니다. 자, 어쨌든,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왜? one of 자체의 뜻이, 뭐뭐 중 하나란 뜻이죠. 뭐뭐 중 하나. 그렇죠? 그럼 뭐뭐 중 하나라 그러면 당연히, 한개중 하나야. 여러 개중 하나야. 그렇죠? 여기 복수명사 올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최상급을 끼워 넣으면, 가장 뭐뭐한 놈들 중한 놈. 이런 얘기를 할때 쓴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시험 문제에는 자꾸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거 되게 악랄한 짓이잖아, 이거. 그렇죠? 요런 짓, 요거. 학교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는 짓이죠, 요거. 이렇게.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치사하게 S가 없을 뿐이야. 근데 이게 틀렸다고, 절대로. 맞는 문장이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거 여기 복수형 써야 되는 건뭐 때문이다? one of 때문이다. 됐습니까? 둘중 하나라 해야죠. 둘중 하나. 어? 자,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 시험 문제에 자꾸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 중에 하나고. 아,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있겠다. 그렇죠. 선생님은 쓸데없이 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죠.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검색에다가 뭐라고 치면 나올 것 같아? 중사권은 니들 하면 큰일 나? 예. 선생님. 아, 선생님 하면 큰일 나? 아니요. 자, 서울이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도시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oul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in Korea. 서울이 어떻대요? 더큰 애죠. 그래서, 뭐보다 다른 어떤 도시보다, 어느 동네에서, 한국에서. 자, 이거 무슨 급을 사용했지만, 비교급을 사용했지만, 내용은 뭐다? 최상급이란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근데 이 표현이 바로 뭐다? 이거 우리가 방금 지금 배우고 있는 뭐?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그니까, 그 다음에 또, No other city is larger than Seoul.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도 뭐보다 크진 않다? 서울보다 크진 않다. 이 얘기로 또 서울이 제일 크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또 이번에 뭐? No other city is as large as Seoul in Korea. 그 어떤 도시도 뭐만큼 크지 않다? 서울만큼 크지 않다. 이번에 또 무슨 급을 가지고? 원급을 가지고 무슨 급 표현? 최상급 표현을 할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상급으로만 최상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엘리라는 애가 있는데 뭐 지네 반에서 키가 제일 커. 그러면 엘리는 자기 반에서 제일 커요. 이래도 되지만 그 어떤 학생도 엘리만큼 크지 않다. 나그 어떤 학생도 엘리보다 크진 않다. 하든지 엘리는 그 어떤 학생보다 더 큽니다. 더 큽니다는 비교급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비교급 가지고도 뭐할수 있다? 최상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 Called? 큰 도시인 것 같은 도시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Soccer is the most popular sport. 됐습니까? 뭐라고요? Soccer is the most popular sport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뭐다? Soccer is more popular than any other sport. 됐습니다. 예, 단수가 와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스포츠도 사커만큼 인기가 있진 않다. 뭐, 이 말이죠. 뭐라고요? No sport is more popular than soccer. 그 다음에 뭐 이거 다른 표현 No sports are more popular than soccer. Nothing is more popular than soccer. 전부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만큼이나 인기가 있지 않다. 됐습니까? 그 어떤 스포츠도 축구만큼 인기가 있진 않다. No sport is as popular as soccer. 이것도 최상급이고요. She reads more books than 아 이건 하지 말고. The building is taller than any other building in Korea. 이것도 할 필요 This is the cheapest sofa in this shop. No other sofa is as cheap as this in this shop. No other sofa is cheaper than this. This is cheaper than any other sofa. This isn't as cheap as. 뭐 이거 다 해놓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다시. 자, 그래서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똑같이 최상급 표현을 할수 있는데, The Sydney is the largest city in Australia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Sydney is the largest city. 시드니는 가장 큰 규모의 도시래죠. 어느 동네에서? 그렇죠. In Australia, 호주에서 제일 크래도. 그러면 그 어떤 도시도 만큼은 크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요?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ydney. 그러니까 No other city is as large as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도시도 이제 호주에 있는 일을 여기다 붙였죠. 호주에 있는 그 어떤 도시도 시드니만큼 크진 않아?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larger than Sydney. 그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시드니는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큽니다. 이래도 되죠. 시드니는 그 어떤 도시보다 더 큽니다.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그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건 이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얘는 절대로 복수가 되면 안 됩니다. 몇등 얘기하는 거야? 몇 등? 몇 등으로 큰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1등으로 큰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등이 되려 그러면 자기 뒤에는 몇 명이 있어야 돼? 몇명 있어야 돼? 자기 바로 밑에 몇명 있어야 돼? 자기 바로 밑에. 그래서 한명 있어야 돼. 한 명. 자기 바로 밑에 한명 있어야지. 그 다음 등수는 상관이 있어? 상관이 없어? 상관없죠. 2등보다 한 단계만 더 크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된다? 얘는 반드시 단수라야 됩니다, 이거.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ies 하면 안 돼. 소라는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 중 한 명이다. Wise. 이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지루한 영화 중 하나이다. 들 중 하나죠.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 중 한 명이다. 중 한 명이네, 중 한 명.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이다. 자,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She is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in Asia. Asia, Asia. King Sejong was greater than any other kings in our history. This is one of better animal films I've ever watched. 다음에 민호 is one of the funniest person in our school. This is the cheapest hotel in town. 이건 뭐 이것은 가장 값싼 호텔이란 말이죠. 그렇죠? 어디에서? 동네에서. 그렇죠? 타운에서. 그러면 그 어떤 호텔 그 동네에 있는 이 여기부터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떤 호텔도 이것만큼 싸진 않다. 이거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No other hotel in town is cheaper than this. This is 여기에 최상급은 여기 있습니다. 최상급 써서 또 쓰지 마세요. 이거 비교급이죠. 이건 됐습니까? 다음에 푸딩 is the most popular dessert in this restaurant. No dessert in this restaurant is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겠네요.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다. 캐슬이 뭐예요? 캐슬? 성이죠. 요새. 이 책은 다른 책보다 두껍다. 색이 뭐예요? 두꺼운. 됐습니까? 오케이. 약간 쉬다가 풀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니가 수도 아니거든, 시드니. 그냥 대도시거든. 나 민유도 몰랐다. 이거 호주 수도는 캔버라 아닌데. 호주 수도 맞는 캔버라. 카지노가 했는데 저기. 여기 있으면 안 돼. 시드니 그냥 미국의 수도 뉴욕 아니냐? 그렇죠? 어디에요? 워싱턴 DC죠. 시드니 어디에요? 어? 시드니요. 시드니 호주에 있잖아. 시드니 호주에 있잖아. 뭐. 뭐 지도에서 어디에 있냐고? 오른쪽. 여기 있네. 시드니 여기 있고 캔베라 여기 있고. 비슷하네. 멜버른 있고 서쪽의 큰 도시로는 퍼스와 뭐 근데 쿡타운, 타운즈빌, 다윈 한번 가보고 싶네. 어? 어디 왔어? 네? 저 말고 누구? 학교 친구? 진호라고 했어요. 학교 친구야? 가서 뭐 했대? 코알라 엉덩이 만졌대. 코알라 엉덩이 만지니까 코알라가 뭐래? 코알라 싸나운데 멀리 안되는데 쌤..뭐니 안가르쳐줘 사실 코니스 캥거루 머리 맞으라고 근데 코알라 싸나운데 왜요? 응? 근데 성질 더럽대 왜요? 이거 우리 좀 뭐냐 의사소통 하자. 어,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관계대명사 마무리 시험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놓고 우리말로 얘기해주는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씩 놓고 우리말로 뭔 소리인지 그리고 그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2번. 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번 문제에서. 그럼 계속해서 2번 어떻게 풀지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치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자, 생략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뭐가 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하지만 주격이라도 주격 플러스 비동사면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 생략할 수 있다면 생략해서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어휘 있나요? Rebuilt가 뭐죠? Rebuilt. 네? Rebuilt. 재건축. 재건축된 이 말이죠. 직원님 그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묻고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 일단 어려운 어휘가 있나요? 없어요.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다, 의견을 주고받다 이러시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법상 어색한 문장이 자기한테 걸리면 바로 고쳐서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건 제가. 됐습니까? 1번.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알맞은 것을 골라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어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얘는 두 동강도 내주세요. 됐습니까? 두 동강 내기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두 동강 내보면 왜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같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란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어려운 어휘는 특별히 안 보이고 월렛은 알겠죠? 지갑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도 두 문장 분리죠. 그렇죠? 두 동강 내기. 두 동강 내보면 왜 개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이 될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버스.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골라라. Which runs every half hour? Every half hour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Which runs every half hour goes to the airport. 뭐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해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네요. 그다음에 4번. I will tell you the way I made the chocolate cake. 두 동강 내기죠? 해석은 당연히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돌아가서. 나머지 다른 것은 1번, 민규. You are the only friend who I have. 계속해서. You there? 아, 참, 해석도 해줘야죠. You are the only friend who I have. 뜻은? 넌 유일한 친구다? 그게 다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이번. 빨리빨리 합시다. 하루 종일 할 거면. Is everything what I can do for you? 뭔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3번. I want the same toy that you bought yesterday. 뭔 소리예요? 넌 네가 어디서 산 것과 똑같은 장난감을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4번, 민규. I want you. 뭔 소리인가요? 사고 싶어 사기를 원한다? 5번? 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요?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네 과 다른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네과 다른 하나를 고르는데 who, what, that, which, that 답이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것도 지금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됐고요. 맞고요. 틀렸고요. 맞고 이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You are the only way. You are the only friend that I have죠. You are the only friend that I have. 뭔 뜻이야? 너는 내가 가진 유일한 친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넌 내가 가진 유일한 친구다. 여기 that 들어가야 되죠. that 또는 자, friend 사람이니까 뭐 들어갈 수 있다? who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지금 무슨 격이니까 I have의 목적어니까 who 또는 뭐? whom 들어갈 수 없죠. 왜? 그렇죠. 그런 거 배운 거 혹시 기억납니까? 관계대명사 뭐를 써야 하는 경우,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that을 쓰거나 또는 뭡니까? that 또는 생략이죠, 지금. 왜? 목적격이니까. 너는 내가 가진 the only야, the only. 그럼 이런 짓 하는 것도 뭐 있습니까? the same. 또, the very.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꼭 알아둬야 돼. 일단 that 써야 되고 the only, the same, the very. 또 더 이제 더 끝났고 뭐더 first, the second 순서를 나타내는 말. 그다음에 뭐 일단 뭐 최상급. 그다음에 무슨 무슨 thing 이런 것들이 무슨 what이야 what은. what을 왜 넣습니까 여기다가? 여기에 선행사가 없을 때는 what을 쓰죠. 선행사가 없을 때. 근데 any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왜 what을 씁니까? 대시죠.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만약에 얘를 그냥 한꺼번에 없애고 싶으면 is there what I can do for you? 이건 되죠. 선행사를 잡아먹고 싶은데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은 끌고 여전히 끌고 다니고 싶으면 뭐 what? Is there what I can do for you? 하든지 is there anything that I can do for you? 하든지 마찬가지 얘 주어 동사 나와 있죠. 관계대명사 that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니까 that 또는 뭐 생략. Is there anything I can do for you? 오케이. Anything이야. Anything. 그럼 the same 나왔으니까 I want the same toy that you bought. 네가 어제 샀던 것과 똑같은 장난감 뭐래? The same. 그다음 뭐? 자, 이거는 위치가 아니고 그렇죠. Whose죠. 나는 뭐 하고 싶대? 스마트폰 사고 싶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문장 분리하단 말이죠. 이거 I want to buy the smartphone and its color. 그것의 색깔은 흰색이다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무슨 위치야? 소유권 관계되면서 whose를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that 들어가야 되냐? 이번에 that이 들어가는 이유 왜? 선행사와 뛰고 있는 게 걔만 뛰고 있어. 여자만 뛰고 있어. 걔랑 여자랑 같이 뛰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사물, 동물과 그다음에 사람이 다 선행사죠. 그런 경우에는 얘 보고 위치를 쓸 수도 없고 얘 보고 후를 쓸 수도 없으니까 뭐 that만 써야 된다. 그래서 왜 해석 다시 하고 싶어? 해봐. 달리고 있는 개와 여자를 보시오. 명령문이죠. 맞다, 맞다요. 보시오. 뛰고 있는 그 개랑 여자를 한번 보세요. 명령문이죠. 네? 1번부터 개판 치고 있죠, 지금. 어? 자, 그래서 1순위에서는 뭐?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라 하고 있어. 그래놓고 뭐? 얘가 들어가는 대시, 지금 주로 대시죠, 주로 대. 그래서 주로 대시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The only, the very, the same 있거나 the first, the second, the biggest, the hottest 최상급 있거나 또는 사람, 동물 뭐 이런 게 한꺼번에 나오거나 무슨 무슨 띵이거나 됐습니까? 이번 순위 문제로 그걸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밑줄신 부분 중 생략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1번, 아까 그렇게 풀기로 했죠.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서 읽고요. 생략할 수 없으면 그냥 읽다고 했죠. 1번, 세영.
그럼 여기다 괄호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2번 민규 하면 되겠네. Then I saw yesterday is a American. Then I saw yesterday is a American. 참, 아, 이거 해석해줘야지. Green music is the music plants like. 우리야.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써 있으면 그냥 읽으면 돼. 그린 뮤직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린 뮤직은 식물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어떤 음악 식물들이 좋아한다. 음악 얘 만나서 식물들이 좋아하는 음악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관계대명사 어떤 시처럼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민규 뭔 뜻이야? 필요한 거는 내가 어제 여러분도 절대 이거의 의미를 절대로 적용시키지 않는군요. 내가 어제 봤던 제발 좀 이걸 좀 하라고 이걸 좀 하라고 이거 이걸 좀 하라고 어? 이걸 좀 하라고 이걸 좀 식물들이 좋아하는 음악 내가 어제 봤던 남자 아이 쌤 저거 어 관계사는 그거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뒤에도 앞으로 꾸민다고. 내가 어제 봤던 그 남자는 미국인입니다. 어? 깔끔하게 해석 못해? 다음 계속해서 3번. The baby sleeping on the bed is my sister. 뭔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침대에서 자고 있는 중이 단데 얘가 어떠셨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하고 나서 선행사를 해석해야 될 거냐? 아기는 나의 시스터다. 예, 계속해서 4번. 내용. Can you see the rabbits which are hopping on the bed? Can you see the rabbits which are hopping on the bed? 너는 뭐 할 수 있니? 볼 수 있니? 무엇을? 토끼들을, 토끼들은 토끼들인데 뭐하고 있는 잔디밭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는 토끼들을 볼 수 있나요? 됐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번. The building destroyed in the fire has now been rebuilt. The building destroyed in the fire has now been rebuilt. 뭔 소리예요? 디스트로이 뭐하다? 파괴하다죠. 그렇죠? 근데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스트로이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입장 막 파괴한 빌딩이 파괴를 한 거야? 파괴를 당한 거야? 그래서 화재로 파괴된 건물은 지금은 뭐가 완료됐다? 재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완료에 완료경 계속 완료는 무슨 용역법? 완료적이죠. 그러니까 화재로 디스트로이 된 건물은 이제는 재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이 순위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 얘는 목적격이라 생략할 수가 있죠. 주어동사 나오고 있죠. 주어동사. 마찬가지 여기 또 관계되면서 뒤에 주어동사 나오고 있는 목적격이죠. 이쪽 생략 가능하고. 얘는 주격이지만 뒤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는데 얘는 요렇게 밑줄 걸었으면 되는데 요것만 밑줄 걸어서 안 되죠. 생략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3, 4, 5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 4, 5는 1, 2가 공통점. 1, 2의 관계대명사와 3, 4, 5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는 공통점이 있죠. 1, 2는 다 무슨격이고 목적격이고. 그렇죠. 목적격이고 3, 4, 5는 다 주격이죠. 그렇죠. 하지만 비동사랑 같이 밑줄 쳤는 애들은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자, 아기가 자요. 잠을 당해요. 아니, 얘가 이걸 하는 겁니까? 당하는 겁니까? 자요. 얘가 이걸 하죠. 네. 그렇죠? 헙, 뭐 하답니까? 뛰다죠. 그러면 얘가 이걸 해요, 이걸 당해요. 이걸 해요. 그렇죠. 뛰는 거죠, 토끼가. 그렇죠. 디스트로이, 뭐 하답니까?
파괴하다죠, 파괴하다. 그럼 건물이 막 파괴하는 거야, 파괴당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슨 형 써야 된다? PP형. 됐습니까? ED형 써야 된다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얘들이 하니까 얘를 보고는 무슨 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됐습니까? 주의하란 말이 얘를 보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1번, 다음. 뭐라고? This is how I communicate with others. 틀린 곳이 없다? 오케이, 뭔 소리야 그러면?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것은 방법입니다. I communicat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뜻인가요?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재용. I don't know why one human can come to another. 오케이, 그래서 얘가 틀렸다? 뭐, 뭔가 바꿔서 읽으면 틀렸단 얘기인 거고, 그대로 읽으면 안 틀렸단 얘기인 거고, 아, 그대로 읽은 걸로 쳐줘? 틀린 곳이 없다?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뭐, CJ 이런 것도 다 봤죠? CJ 같은 것도 다 검토한 건가요? 아니, 그냥. 이제 계속해서 3번 맞아요. 3번 3번 Tell me the way you finished the project. Tell me the way you finished the project. 뭔 소리죠? 누가 그 숙제를 끝냈던 방법을 말씀해. 그 좋은 뜻이죠. 누가? 오케이. 그래서 3번 삼수의 문제 별로 안 어렵네요. 그렇죠? 뭐는 없다.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2번 해석 안 해줬네. I don't know the reason why Paul didn't come to the party. 나는 뭘 모른대요? Paul이 파티에 오지 않은 이유는 없죠. 그렇죠. 언제 몰라? 현재 모르죠. 언제 알았어? 과거에 안 온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어? 아니. 없죠.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과거에 안 온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어? 그렇죠, 있죠. 아, 없나요? 그럴 수는 없는 일인가요? 과거에 안 온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어? 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현재 시제니까, 여기도 현재 시제라야 된다. 이런 건, 여기서 통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시제 일치라는 게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됐습니까? 과거에 오지 않았던 이유를 현재 모를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 되니까 시제 일치가 맞단 얘기입니다. 뭔가? Okay, this is the place where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 그건 뭔 소리겠어요? This is the place where Miss Brown had a car accident는 뭔 소리겠어요? Miss Brown 씨가 이곳이 뭐다? 이곳이 뭐다? 장소이다. 장소다. 장소는 장소인데 누가 뭐 했던 브라운 부인이 차 사고를 당했던 됐습니까? 언제 차 사고 당했어? 과거에 당했던 장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소개한다니까 좀 그런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제였대요? 언제였대요? 12월 마지막 날이었대죠. 누가 뭐 했던? 그렇죠. 그녀가 집에 왔던. 그렇습니까? 그날은 이 말입니다. 그날은 그녀가 집에 왔었던 그녀가 집으로 왔던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다른 건 뭐 별로 여기에 where가 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which나 the place. that이 아니고 which나 that이 아니고 where가 와, the place 때문입니까? 그러면은 the place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거예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visited.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뭐가? 뭐? 그럼 뭐 어떻게 고치고 싶은데? 아니, 좋아할 것 같아. This is the place where I visited.
Is it is? Is 다 Is 어? Is 래 is Visited is 다 이것도 뭔 짓이지? 아 틀렸다 이게 틀렸죠 지금 이 문장? 왜 틀렸어요? 얘를 where로 아 뭐야 위치로 바꿔줘야 되죠 이거 왜? 자 얘를 두 문장 뽀개 보면 되는 거죠 이 두 문장 뽀개 뽀개 뭐예요? This is the place 더하기 I visited 해놓고 내가 뭐하라 그랬습니까? 이 선행사를 뒷 문장에 집어넣으라 했죠 I visited the place죠 I visited 다음에 여기에 what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명사가 옵니까? 부사가 옵니까? 전치사를 달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비짓 코리아잖아 비짓 코리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복된 건 부사가 뒷문장에서 부사야 명사야 부사 이거 부사야 명사야 명사죠 그래서 관계 대 명사를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 플레이스가 있어서 여기 where를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여기 where가 왜 사용해야 돼요 두 문장 뽀개 보면 되잖아. This is the place. 더하기. Miss Brown had a had an had a car accident at the place.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where를 쓰는 거라고. 왜? 네? 여기 그럼 왜 when이야? 두 문장 해봐 그럼 뭐 It was the last day of the December She arrived home Mother Day On the day 잖아 On the day 그녀가 집에 도착했다 언제죠 언제 언제 그날에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On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를 써야 된다고 진짜 알겠어? 예. 다음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 수업이 제일 뭐 다른 수업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 다음에 다시 관계대명사를 하려 그러면 뭐, 이 다음에 다시 관계대명사 하는 일은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서 잠깐 보는 것밖에 없죠 이제 완벽하게 관계대명사라는 이 파트 전체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알맞은 거 고르래요 그러면 다음 Whose hair was gray? 오케이 okay, 그러면 두 문장 뽀개 볼까요? 두 문장 뽀개면 어떻게 되죠? I met an old woman 더하기 her hair was gray 그렇죠 나는 할매를 만났는데 그녀의 머리카락이 갈색이었다 아니 참 회색이었다 흰머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반복된 게 뭐하고 뭔데 an old woman과 her가 반복되는데 이 her가 뭐라서 소유격이라서 그래서 뭐 써야 된다? 소유격 관계되면서 써야 되죠 엉뚱한 거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관계되면서 파트에서는 관계되면서 파트에서는 뭐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 두 문장 뽀겠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뽀겠다 붙였다 뽀갤 때 얘가 명사라면 관계되면서 써야 되는 거고 소유격이라면 소유격 관계되면서 써야 되는 거고 뽀개 봤더니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한 거고 주어 자리로 갔더니 주격 관계되면서 되는 거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거 얘가 뭔가를 달고 들어가 전치사 달면 전치사가 하는 역할이 뭐야? 명사를 부사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9은 그냥 명사인데 at 9 하면 뭐가 돼? 9시 at가 되잖아 at이 붙었는데 when에 대한 대답 바뀌죠 그때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 써야 되는 거? 관계부사 써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I can remember 민규 알맞은 거 놓고 읽어볼까? I can remember okay. 그러면 얘도 두 문장 나눠보면 where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그렇죠? 두 문장 나누면 어떻게 돼요? I can
can't remember this year. 더하기 I lost my wallet. 그렇죠. At the place가 좋겠죠. 그 장소에서 at the plac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지만 여기에다가 문제를 만약에 내가 출제자라면 나는 이렇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가 뭘 넣는 거야 여기다가 at을 써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애들은 다 걸려. 앞에 뭐니까? 아, the place니까. 앞에 the time이니까. 앞에 the day니까. 앞에 the reason이니까. 앞에 the reason 무조건 why 쓰고. 앞에 the place 무조건 where 쓰고. 이런 애들은 다 걸리는 거지. 여기에 the reason인데 여기 끝에다가 뭐 살려놓겠어? for를 살려놓은 거지, 여기다 for를. 어? 그러면 여기는 why가 올 수가 없지. 뭐가 와야 돼? which나 that이 와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나처럼 충분히 그렇게 문제 낼 수가 있어. 전치사 살려놓고. 알겠습니까? 여기 at이 있다면 which지만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달고 들어가야죠. 달고. 뭐 달고 들어가? at 달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합친 where가 답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밑줄집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걸 골라라. 재영이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골라서 읽어주면 되겠네. 어버스. 아워 고즈 투 디 에어포트. 그렇죠. 그러면 얘 뭔 소리 하는 거야?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Every half hour는 매 30분마다야. 이게 매번이고 절반의 시간이니까 절반의 한 시간이니까 매 절반의 한 시간마다 매 30분마다 매 30분마다 지금 이게 발사가 안 되고 있죠. 이게 발사가 안 되고 있죠. 그 아이 어. 버스가 30분마다 공항으로. 예, 뭔 소린 것 같아? 30분마다 버스가 공항으로 간다. 뭔 소린 것 같아? 이유도 모르겠어. 그렇죠. 30분마다 운행하는 버스는 맞고 여기 있네. 어? 30분마다 운행하는 버스는 간대요. 어? 어디로? 공항으로. 됐습니까? 런을 맨날 달리다. 버스가 달린다니까 어색하니까 아예 빼버리고 해석도 안 해. 30분마다 운행하는 그 버스는 어디로 간다? 공항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보게면 A bus goes to the airport and it runs every half hour.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것들은 일단은 뭐의 주격입니다. 그렇죠? 잘 봐야 되는 건 뭐의 형태? 이 녀석의 형태죠. 그렇죠? 선행사가 단수고 팩트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runs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생략할 수도 없죠. 주격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쉽죠. I will tell you how I made this chocolate.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줄 것이다. 뭘 말해줄 거래요? 방법이죠. 방법.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 했던 방법? 내가 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었던 방법. 됐습니까? 자, 여기 that을 쓸 수도 있죠. 그쵸? I will tell you the way that I made this chocolate cake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 that을 쓰는 방법은 또는 that이나 또는 여기다 which를 쓰는 방법은 어떻게? The way. In the way. in을 써두면 son in 여기 있으면 그때는 대신에 위치를 쓸 수도 있는 거죠. How가 오면 안 되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in이 있다 그러면 the way를 뭐로 바꿀 수가 없다.
how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in the way가 뭐니까? in the way가 how니까. 그런 식으로 in the way. 어떻게? in the way. how? in the way. 여기 in이 있으면 how로 바꿉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지금 내가 뭘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냐면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키는 결국 뭐 가지고 있어? 전치사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되새김질의 시간. 뭐가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봤어? 오빠님 얘기할게요. 다음에 못 봤냐고? 못 봤어. 서버? 서버인데. 헐. 아, 네. 자, 여러분 의외로 소유급 관계 대명사를 좀 약한 것 같아요. 소유급 쉬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부터 이번에는 11번까지 전략 회의부터 하겠습니다. 5번, 공통으로 알맞은 걸 넣으라 했어요. 그쵸? 공통으로 알맞은 거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안 보이죠? 미리 뭔지는 알죠? 식사죠, 식사. 레스토랑이 너무 어려운 단어군요. 그 다음에, have you taken the tablet? 뭐뭐뭐, doctor? 태블릿 뭐야? 태블릿 PC야? 같은 말. 여기서 태블릿은 물론 태블릿 아이패드 같은 것도 태블릿이 맞지만 여기서 태블릿은 뭐 같은 말? 필하고 같은 말이죠. 약이죠. 약. 알약. 알약을 태블릿 필이라 합니다. 메디슨인데 그중에 알약을 태블릿이나 필이라고 얘기한다. Alexander Bell. Alexander Bell. 알죠? 다 한 번씩 들어본 사람이죠. Alexander Bell. 그쵸? 안 못 들어봤어? Alexander Bell? Alexander Bell. Alexander Bell. Alexander Bell 뭐 한 사람인데? 몰라? 여기 나와 있는데도 몰라? 오케이. 알맞은 거 해볼라. 그쵸? 뭐. 그 다음에 뭐 6번 되게 쉽고요. 무지하게 쉽죠 이거 뭐. 하나는 뭐 태블릿이 하나인데. 오케이. 그 다음에 I miss the time, 뭐 had a good time in Italy. 여기 miss가 뭐 드실 것 같아? miss, 그리워하다. 그쵸, 여기 그리워하다죠. 그쵸? 그 외에도 놓치다란 뜻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 그리워하다란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Jane wants to know the reason he hid the box. 어쩌고저쩌고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뭐 해석은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생략할 수 있는 걸 묻고 있네요.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She's the one whom you talked about the other day. The other day가 뭘까요? 요 며칠 전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며칠 전이니까 비슷한 말은 a few days ago. 됐습니까? 요전번에 이런 뜻입니다. 요전에 네가 뭐 이런 뜻이요. The other day. 그다음에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네 이거. 그렇죠? A에 뭐 들어간다, B에 뭐 들어간다. 그렇죠? 그리고 못 들어간 거 하나 잡아내면 되는 거네. 그렇습니까? Attractive가 뭐야? Attractive. 에헤이, attractive도 모른다, 이놈들. 알고 있어. 뭔데? 매력적인, attract, 아, 끌다. 그 다음에, romantic, 알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갈, 이어지는 말. 뭐, 여기, 뭐, 특별히 어려운 거 하나도 안 보인다. 그렇습니까?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Some students who 또는 뭐 that 또는 뭐 whom 또는 which 또는 생냐. 어? which 안 돼? 또 생냐 안 돼? 또 나머지 될 수 있다? who,
who, that, whom 될수 있다? 응? who, that, whom 될수 있습니까? whom은 당연히 안 되죠. whom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응? 왜못 들어가는데? 주격이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 동사 나왔잖아. whom은 목적격이 되면 쓸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who나 that이죠. 그 다음에, did you like the meal? that, 또. 생략. 그쵸? 목적격이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쓰세요. which, that, 생략. 그러면 공통이니까 뭐? that. students who speak Chinese came to our school. Some students that speak Chinese came to our school. Did you like the meal which you had in the restaurant? Did you like the meal that you had in the restaurant?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n the restaurant? 너는 그 식당에서 먹었던 식사가 마음에 들었었니? 중국어를 사용하는 몇몇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번 문제는 의도가 뭐예요? 이거 해보란 말이죠, 이거. 뭐 들어갈 수 있는지 다 해보란 말이죠. 우리 좀 디테일하게 해봤습니다. 생략될 수 있는 것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Have you taken the tablets? Have you taken the tablets?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 뭐가 있나요? 위치. 위치 가능하다. 또. 저것은 와인. 또 뭐? That 가능하다. 아이고, 그렇지. 이거 하면 될걸. 또? 생략? 생략 된다고? 이 문장이 뭔 얘기하는 건데, 너뭐 했니? 복용했니죠? 네. 뭐를? 그 약을. 약은 약인데 누가 뭐 했던? The doctor가 gave you 했던. 의사가 너한테 줬던. 무슨 격이야? 어? 무슨 격이야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다 골랐죠. 위치나 대시나 생략. 후나 후문 안 되죠. 약인데 무슨 후나 후문 거물 거.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죠. 약인데. 아예 잘못 말했어. 그러니까. 근데 왜 생략할 수 있는지는 왜 몰라? 아, 헷갈려. 뭐가 헷갈리는데? 어떤 점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오, 동사 왔어. 너 답답해 왔어. 주어랑 동사. 그럼 당연히 뭐야? 목적격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다음, Alexander Bell was the man who invented the telephone.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Who? 또? 대. 또. 그렇죠. 없죠. 왜? 그렇죠. 주격이죠. 그러면 여기는 whom도 못 들어가죠. 주격이니까 뭐도 못해. 생략도 못하죠. 그럼 끝났죠, 뭐. 됐습니까? 위치는 당연히 못 오죠, 사람인데. 그럼 알렉산더 벨은 뭐였다? 그 놈이었다. 뭐 했던 놈이래? 휴대폰이니까 여러분들 텔레폰 하면 다 휴대폰인 줄 알아? 여러분들 전화기를 본 적이 없나요? 전화기라는 거, 전화기. 휴대폰까지는 아니고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다. 전화기래, 전화기. 모스 신호기 아니고요. 전화기. 사람의 목소리를 전달한 전화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들어가는지를 다 여러분들,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뭐 했냐 하면 5번 문제 풀 때나 6번 문제 풀 때나 똑같은 짓 하고 있어. 그렇지 않나요? 뭐 들어갈 수 있는지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뭔가를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콕 집어서 저는 뭐가 주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가 목적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후가 들어가고 왜 위치가 왜 후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후는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를 내가 다 찍어줘야 됩니까? 그걸 지금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것도 또 똑같은 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몇 번이 다 풀었는데 뭘 그래서 뭐 몇 번이야? 여기에 위치나 됐대고 여기 후나 됐대면 여기 지금 1번에 됐 있는 거 여기 있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자리에 위치 있는 거 뭐야? 지금 요것만 가지고 답될 수 있는 건 위치 또는 됐이라고 했으니까 2, 4, 5 중에 답이네. 그 다음에 여기 못 또는 뭐 후 또는 됐이라고 했잖아. 그럼 후 또는 됐이라고 했잖아. 어? 그럼 답은 뭐야? 2번이잖아. 이것까지 해줘야 돼? 맞췄다. 이것도 몇 번인지 해줘야 됩니까? 어? 해줬네요. 자, I miss the time when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그 다음에 Jane wants to know the reason why he hides the box. 그래서 나가 뭐 한다? 그때가 그립 때죠. 그때는 그때인데 누가 뭐 했던? 그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어느 동네에서 이탈리아.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탈리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때. 자 근데 여기 when이 무조건 when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What time? At the time. 그렇죠. At the time 좋습니다. In the time이나 at the time.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t which? 나 죽어도 that 쓰고 싶어. 그럼 at 뒤로 보내. But that my family had a good time in Italy at. 나같이 나쁜 놈이 학교 선생님이다. 여기다가 살포시 전치사를 딱 써놓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when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Jane wants to know the reason. Jane은 뭐 하고 싶대요? 이유를 알고 싶대죠.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이유? 그가 상자를 숨겼던 이유.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에다가 위치를 쓰게 하는 방법은 뭐더 리든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for which 또는 여기다 for 쓰면 여기 which he hides the box for 됐습니까?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죠. 얘를 생략했대고 얘 특별한 의미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얘를 생략하고 얘를 놔둘 수도 있죠. 됐습니까? 8번,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는 뭔 소리야? Who is that girl around the corner? 모퉁이에 있는 소녀, 그냥 소녀? 저 소녀는 누구니? 그쵸. 이거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뭡니까, 이거? 그쵸. 지시사죠. 지시 중에서도 예를 꾸미는 지시 형용사. 어쨌든 생략할 수 없죠. 그렇습니까? 저 소녀, 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저 여자애 누구야? 그랬더니, 그녀는 뭐래요? 그녀가 그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누가 뭐 했던 사람이래요? 네가 얘기를 했었던이죠. 그래서 네가 언제 얘기했었던? 요전날. 그렇죠. 며칠 전에 네가 얘기했던 그 여자야.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그렇죠. 흠이죠. 왜?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 문제는 난이도를 무지하게 낮춰놓은 거죠. 그쵸? 내가 출제자였다. 그러면 어떻게 출제했을 것 같아? 훔 있는데. 훔 자리에다 뭐 써놨겠어? 대 써놨겠죠. 그렇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같아도 그렇게 할것 같지 않나요? 문제가 직함. 그쵸? 훔은 벌써 지가 목적격이라고 티를 내고 있죠. 두 문장 나눠볼까요? She's the one and you talked about the girl the other day.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던 the girl이 일로 끌려나갔죠. 전치사 about의 무슨 어?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또 그거 하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건 모두 다 얘기해야 되겠죠.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A 민규 I I have a dog whose eyes are very cute. 나는 눈이 엄청 귀여운 개가 있다. 예. 다른 건? 생략. 생략.
당연히 생략 안 되죠, 그쵸? 목적격 생략될 수 있는 거 두 가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거나 주격 플러스 비일 때. 왜?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생략합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생략 못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비, 더 걸. 오, love is so attractive. 후만 돼? 다 얘기해줘야지. 들어갈 수 없는 걸 고라 했으니까. That, 또. 생략. 끝. 후, that, whom, 생략. 그렇죠? 여기에 지호 러브스가 있죠. 주어동사 있죠. 그럼 당연히 얘 뭐야? 목적격이죠. 그러면 후 whom that 생략이죠. 이거 후 whom that 생략. The girl 지호 러브스 is so attractive. 지호가 사랑하는 그 여자아이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후 whom that 생략인 거 알겠어요?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he was the boy who lived next door to Ellie. 다음. He was the boy who lived next door to Alice. 네, who와 that만 됩니까? 딴 건. 네. 왜요? 주격이고 선행사가 the boy 사람이니까. 맞습니까? 네. 네, 생략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는 뭐였다? 모시매였다. 뭐했던 모시매였다? 살았던 모시매죠. 어디 살았던? 옆집에. 누구 옆집에? 앨리스 옆집에. 그는 앨리스 옆집에 살았던 모시매였습니다. 됐습니까? He was the boy who lived next door to Alice. 예, 계속해서 근심 걱정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 민규. The song what he sang was romantic. 또? 모르겠다. 생략. 생략도 된다. 아니요. 그렇죠. 여기에 what은 절대 못 오죠.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바꿨을 수 있었어?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으로 바꿨을 수 있었죠. 선행사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뭐뭐 하는 것. 선행사 잡아먹은 게 what이야. 여기 선행사가 있는데 무슨 what이야? 응?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which 또는 생략 또는 that. 왜? 주어동사 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야? 목적격이죠. 누가 뭐 했던 뭐는 그가 불렀던 그 노래는 the song which he sang was romantic. the song that he sang was romantic. 됐습니까? 여기는 which that 생략이죠. which that 생략. 후가 못 온 이유는 the song이니까 선행사가. 왜? 그러면 한 번도 못 쓴 건 뭐예요? What? 그쵸, what이죠. 네? 선행사가 다 있는 the girl. 걔는 걔인데 어떤 걔? 소녀인데 어떤 소녀? 보인, 저기 전부 다 선행사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what은 발붙일 곳이 없죠. 선행사가 다 있는데.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빅한에 이어질 말을 알맞은 것은 당연히 민규 생각하기엔 몇 번? 2번이다. Okay, the man whose I met yesterday was nice.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답이죠, 그쵸? 3번입니다. 치를 먹었어요. Whom I met yesterday. 그래서 뭐 내가 어제 만났던 글만은 찾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whom 대신 쓸 수 있는 거, 민규 뭐? who 또? that 생략. which? which? 아직 정리가 잘 안 돼? 목적격이죠, 목적격.
목적격이니까 whom, who 됩니다. 사람입니다. 목적격이고 선행사 사람이다. whom 되고 that 되죠. 생략 되죠. 됐습니까? 안된것 같아. 이래가지고 제 시간을 마치겠나? 그럼 이제 11번이다.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Would you tell me the reason? 뭐? That's the test. 나한테 뭐 해줄래? 이유 좀 말해줄래? 이유는 이유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이유를 좀 말해줄래? 됐습니까? 12분부터 다음 시간에 풀어야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구경을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니, 여기에서. 이거랑 똑같이 틀렸어요. 정말. 몇번 틀렸고 왜 틀렸는지 좀할 생각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는 거. 그다음 이 여러분들 수업하는 날이 언제지? 23일이지? 자, 보자. 보여줘. 뭘 왜? 어, 왜? 뭘 왜? 이거 왜? 이거요? 어. 와, 씨, 아니, 위치가, 아니야, 꿈이 여기 없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게 틀렸어요. 몇 번? 5번, 뭐가 있냐고. 여기에 I am 지금 sound of silence speak Chinese came to power. 자, 지금 계속해서 관계대명사가 주어를 꾸미는 경우에 해석을 힘들어요. 왜냐, 주어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해석은 왜 힘드냐면, 주어가 뚝 나와. 그러다가 쭉 뭐가 나오는데 그 안에 동사 하나 뜨고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동사 하나 또 나와. 그러면 중간에가 얘기되나, 중간이. 어? 스튜던트 어떤 스튜던트? Who speak Chinese 하는 스튜던트가 개인 했단 말이야. 어? 중국어를 사용한다는데 관계대명사 만나니까 중국어 사용하는 몇몇의 학생들이 연방길에 봤자 누가 걔들이 데이가 옛날에 총한다 보다 뭐 데이 케이 투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Why 아이를 빼먹고 자, 이 뭐야 1학기 기말고사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뭐랑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삼과도 조금 들어가죠. 삼과 들어가니까 여기 삼과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돼요. 관계대명사. 삼과에 관계대명사 있고요. 간접의문문도 나와요. 그쵸? 재밌죠 이거. 재미없나요? 그게 같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네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관계대명사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공통점이죠? 뒤에서 앞에 있는 녀석을 꾸민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